반갑습니다. 만능 혁입니다. 오늘은 이 맥북 프로, 제 보물 1호인 맥북 프로가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습니다. 그 이유는요, 그 맥북의 화면이 이유 없이 까만 선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됐냐면, 종이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맥북 화면이면 좌측에 이만한 줄이 생겼어요. 이만한 줄인데 이게 갑자기 이게 더 커졌어요. 더 커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부분이 아예 까만색 화면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애플 서비스 센터로 가기 전에 찍은 그 액정이 나간 모습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. 가시죠. 떨어뜨리지도 않았고 아무 충격도 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아, 보이십니까? 제 맥북 프로의 왼쪽 이 부분이 작은 실선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모르겠는데요. 한번 일단 물어보겠습니다. 판매처에서는 500불, 그러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애플 서비스 센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8월 8일에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수리를 일단 맡겼고요.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는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. 우비고! 급해 봐봐! 혹시 장이야? 대가 들지 마!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. 자, 지금부터 고쳐졌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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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작작 쿵작작 따라리라란. 고쳐졌네? 고쳐졌어? 내가 봤어. 판매처에서는 돈 달라고 했다니까? 싫어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. 이런 거 안 배웠어? 뭐해? 네, 니네 형님 손 안 찍고. 아, 그럼 이제 고친 맥북만 챙기면 되는 건가? 8월 8일에 수리를 맡겨서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9일에 맥북을 받았고요.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액정이 고친 상태로 제 품에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보증 기간이 지난 상태였지만 제 실수가 아닌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는 무상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. 지금은 영수증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수리 내역과 디스플레이 교체를 해서 총 991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991불이 한국 돈으로는 81만 2천 얼마거든요.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부 다 0으로 돼 있죠. 이로써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부분이고요. 고쳐진 맥북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맥북과 함께 많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혁희였습니다. 저 어떡하지? 아, 혁희 채널 구독해야죠. 그래야겠지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